MBTI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가운데 요즘 한국에서 가장 MBTI로 인해 벌어진 MBTI라는 일종의 성격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행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막 좀비가 튀어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그럼 추락하기 직전에 점프를 하면 살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뭐 그런 헛소리. 나 매트. 야, 맛있었잖아. 다들 맛있다고 했어. 근데 형이 먹고. 오 마이 갓. 여, 어디 가? 제대로 탈출하는 거. 좀 앉아있다 가봐. 아 심각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좀 자야겠다. 말도 안 되지 뭐. 요즘 세상에 MBTI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아니 누군데 도대체?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 그냥 현대 과학을 부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래 우리 MBTI 과몰입 협회 회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각자 스타일대로 황당하다는 반응 보여주기. 아, 황당. 자막 하나 넣었어. 황당. 저 녀석이군. 아우. 아우. 다들 왜 여기 있어요? 뭐 하는 거? 책도 거꾸로 드셨어. 왜 여기 있겠어? MBTI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 당신 일단 여기 앉아보세요. 벌써 MBTI가 없어. 아니, MBTI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 사실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검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죠? 관심이 없으니까. 동원이 나랑 비슷한 T 같은데? T가 뭐예요? 그 ABCD 그런 거 맞죠? 큐티 프리티? 관심이 없어서 아, 그 그래? 뭐 T 이런 거 무슨 뜻이든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현대 과학을 부정하고 있어. 21세기를 부정하고 있는 T가 뭐예요? 테레? 오늘 우리 MBTI 과몰입 협회에서 우리 니키 MBTI를 한번 만들어줘.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보자. 그러면 니키 기준으로 오른쪽이 MBTI E고 I. 유진이 아이잖아. 유진 아이야? 유진이 애긴 해. 아 저 근데 뭐 맨날 다르게 나와가지고. 아 그럼 밸런스를 위해 유진이가 오늘은 아이로 살고. 좋아요. 나도 아이로 살까? 넌 아이일 수가 없지. 주제 주세요. 오랜만에 규빈이와 둘이 놀러 나왔다. 커피를 마시던 중 우연히 마주친 규빈이의 친구 자연스럽게 자리에 합석하게 되는데. 잠깐만 그럼. 저기 있는데. 오 마이 갓. 잠깐만. 그럼 둘이서 놓으세요. 2. 먼저 내 소개를 하며 스몰 토크를 시도한다. 완전 2다 진짜. I. 적당히 인사만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다. 오케이 그럼 내가 친구 할게. 둘이 이렇게 해. 내가 규빈이 친구야. 처음 보는 사이. 띠링 띠링. 열렸어. 문 열렸어. 규빈아. 오. 오랜만이다. 뭐야? 야 너 여기 있어. 창원 인터뷰 퍼스트 왔습니다. 야, 쟤 내 친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심리키야. 아, 심리키. 근데 규빈이가 이렇게 어디 가 리키야 같이 놀아 이렇게 하면. 야 어디 가? 좀 앉아 있다 가봐. 같이 놀자. 커피 왔어. 아, 제대로 탈주하는 거고. 낯을 가리네요. 근데 이의 입장에서는 스몰 토크를 시도하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킹. 아,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제 스몰 토크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좀 더 이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근데 조금 저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친해질 때까지 집에 안 가거든요. 오. 아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저의 말빨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어디서 약간 기빨리게끔. 안녕하세요. 혹시 뭐 좋아하시는 거 없으세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그건 진짜 어떡해요? 밥 뭐 드실 거예요? 우리 끝나고 노래만 한번 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박수! 아이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근데 실제 상황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규빈이 형이랑 볼링을 자주 치러 갔었는데 그때 네. 규빈이 형 학교도 그 근처이기도 하고 뭔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합석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만났었는데 인사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규빈이 형 친구. 그 분위기가 조금 약간 두려운 건가? 규빈이 형이 그쪽으로 가면은 뭔가 할 게 없어지잖아. 그럼 그날은 본인 입장에서 실패한 날이. 실패한 날은 아니고. 그럼 그냥 그대로. 그럼 그냥 그대로
집에 가나요? 아 그건 아니죠. 터덜터덜. 그냥 그렇다고 규빈이 형이 그 친구들한테 가진 않잖아. 그죠. 오 좋은 형이네요. 의리 있네요. 아 유진이가 불편해서 친구를 막 가까이 들여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착한. 진짜 이는 그럴 때? 저희는 애초에 만날 때 만날 때 합격할래라고 물어봅니다. 오 그럼 궁극의 아이 하오 씨는? 아이는 완전 뭐 얘기하는 싫은 거 아니고 뭐 무섭거나 비참한 거나 그렇게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어떤 성격인지 중요해. 그 친구 만약에 먼저 나한테 오 하오 씨 어떤 운동을 좋아해? 뭐 같이 놀자 하면은 당연히 안녕하세요 아이 사냥꾼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고. 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그냥 인사하는데 다른 친구를 벌써 인사를 하고 있어서 좀 안 들었나 봐요. 씹혔어요? 어. 속상해서? 조금 속상해져. 자 여기는 이제 FA 영역으로 넘어와 버렸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 리키 씨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 어차피 그냥 한번 만나고 앞으로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그냥 인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뭔가 같은 종사자면. 근데 막 옆집에 살아. 그래서 제가 그 MBTI 테스트 그 믿지 않아? 믿지 않아. 오! 야~ 사람에 따라 다르다. 제 3의 그 팔을 만드네. 근데 그것도 있어. 퍼센테이지가 있어, 사실, 리키야. 그 퍼센테이지 있기 때문에 그 MBTI 의미가 없어. 아, 바뀌니까 계속. 아, 오케이, 오케이. 통계적 자료일 뿐이다. 그럼 우리는 맹신하고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다. 와, 속상해. 이 아이 두 번째 주제 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E 잘 놀았다 완전 에너지 충전 라고 생각한다. I 얼른 집 가서 쉬어야지 라고 생각한다. 얼른 집 가서 자야지. 충전 됐지? 그래 한 번 더 놀아. 맞아 한 번 더. 하루에 한 번만 놀 수 없지. 2차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니? 아니, 그러니까 놀았다는 거 자체가 힐링 아닙니까? 힐링? 그럼요. 놀았다는 게? 그럼요. 아이쥬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아예 밖에서 친구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오 집돌이세요? 오 유진 씨는요? 일단 놀았으니까 빨리 뭐 그 뭔가를 씻어내고 싶어요. 빨리. 왜 친구가 더러워? 그 이도 씻어요. 맞아 이는 다 안 씻는다 생각하시는데. 친구들과 놀았다는 거 자체를 약간 일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약간 노동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그거 따라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계획을 하고 만나느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만나느냐. 아 번개를 쳤냐 아니면 계획을 했냐. 그러니까 친구들을 계획적으로 만난다? 계획적으로 만나면 이제 그건 계획인 거죠. 일이 되는 거죠. 아 맞네 맞네. 잠깐만 나 설득당했어. 맞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딱 놀고 들어왔어요. 네. 바로 씻으세요? 네. 게임 안 하십니까? 아 바로 씻. 핸드폰 안 하세요? 저 바로 씻긴 해요. 그렇지 안 보신다고요? 너 씻는다고요? 안 씻는데? 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더 이상. 장하오 씨는 바로 씻으시나요? 제가 장하오 씨를 지켜보니까 굉장히 바로 씻는 편이에요. 근데 바로 씻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네. 이불 밖으로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아이랑 은둔술사예요. 네, 전 계속 밖에만 있는데. 그러면 리키 입으로 얘기해볼까요? 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예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이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 옳은 판단이세요. 그래, 옳은 판단이세요. 아이. 자, 7개월 만에 나온 가챠 중에 첫 번째 아이 나왔습니다. 애는 요쪽 테이블. 요쪽 테이블. S는 저쪽 테이블. 아, 나 진짜 그게 N이야, 그게 N. 아니야, 나 S였어. 어? 진짜요? 어. 형이 S라고요? 최근에 했을 때 S로 바뀌었어. 대리 형 S라고요? N인 사람. N. 나 N. 나 N. 이거는, 리키는 무조건 이건 N이야, 진짜. 아, 리키 무조건 N이야. N랑 S 무슨 뜻이지 사실 모르겠어요. N은요, 네. Imagination이 많습니다. Imagination. S는? S는 Reality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죠. So real? 네. 그렇죠. 상황 한번 주시죠. 엔 마이크가 말랑말랑한데 신호가 잘 통할까? 무대를 한번 떨어뜨리면 어쩌지? 걱정한다. S 마이크가 어떻게 젤리로 변해? 질물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S입니다 확실히. 근데 제가 봤을 때 젤리로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마법사가 왔어.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헛소리하지 말라고 골든 월드가 왔어. 노래 고 부르다 갑자기 젤리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젤리 마이크를 들고 젤리팝을 부르는 거예요. 젤리팝 싫으세요? 네? 젤리팝 싫으시냐고. 아 좋아요. 그럼 네. 왼쪽으로 넘어오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마이크가 이렇게 밀도가 높은 젤리면은 이렇게 탄성이 있을 거 아니야. 탄성. 그쵸. 아, 좋지. 먹을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오만큼 좋아.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냐고요. 근데 검은색이니까 아마 코카콜라 맛이. 응. 다 이런 상상하잖아요, 그거요. 그런 상상을 해, 진짜로? 그러면은... 와, 이거는 이거 확실히 N이데? 근데 나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N, S는 있잖아요. 소설책이나 이런 판타지 영화 이런 건 어떻게 봐요? 안 읽어요. 어? 일단 극단적인. 아, 저는 진짜 근데 실제로도 저는 액션 장르 말고는 보질 않아요. 액션 장르도 완전 상상이죠. 상상 안 합니다. 분노 그냥 스트레스 풀어.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바로 히어로 영화가 나왔는데 나는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히어로가 된다면 내 초능력은 뭘까? 바로 상상해본다. S는 그냥 재밌었다. 바로.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야! 이거지! 이게 N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나도 나 그래 내가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내가 진짜 거미에 물려서 그냥 얻었어. 아 내가 만약에 얻었어. 근데 그럼 내가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구할까? 나 생각했어. 그냥 숨기고 살 것 같은 거야.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무서울까? 그치 무서워. 약간 그냥 숨기고 살 것 같아. 일반인인 척하면서. 근데 부산행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부산행이? 엘리베이터에서 막 좀비가 튀어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 몸짓이 뭔가 좀 이상한. 이제 화장실. 어디로 피해? 화장실 갈 때. 뭔 소리야? 그냥 죽어야죠. 그거 T야. 그거는 T.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그럼 추락하기 직전에 점프를 하면 살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헛소리. 비행기 갑자기 창문이 깨졌어. 어떻게 해요? 네? 그럼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래! 근데 뛰어내리는데 절대로 이렇게 뛰어내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대자로 펴거든요. 아니 애초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일단 그냥 이렇게 날아간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근데 바다에 빠졌는데 상어가 갑자기 쫓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먹혀야죠 그럼. 눈을 찔러야 돼. 눈을 친구랑 친구가 돼요. 상어랑 친구랑 친구가 돼요. 친구 친구가 됐어. 아 내가 얼마 전에 나도 진짜 내가 진짜 애는 게 얼마 전에 일본 가는 비행기 탔잖아요. 네. 그래서 문이 열려서 떨어지면 와 내 진짜 바다로 떨어지면 여기 이 높이에서 내가 바다로 잘 착지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비행기에서 죽는 게 편할까 아니면 바다에서 죽는 게 편할까라는 생각. 아 근데 여기서 좀 한 발 더 가자면은 떨어져서 많이 살았어. 육지까지 수영해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물에 뜰까 안 뜰까 이게 중요합니다. 팀원분들 계신 곳에 가서 맞아, 음식을 먼저 챙겨야 되나?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호흡 식량? 근데 말이 되는 상상이야 다들. 말은 돼. 말은 되는데 나는 주동적으로 상상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말했네. 우리도 지금 같은데. 들으면서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렇죠. 일리는 있는데 굳이. 그리고 진짜 끝판왕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괴한이 침입하면 어떻게 네 번째 창문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네, 나는 생각 반 애들을 재피시키고 어떻게 제압할까? 그렇지. 와 진정해. 진정해. 와 진정해. 항상 6교시 동안 항상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버텨왔어요. 아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 진정해. 급식 시간 언젠지 학교 시간 언젠지 생각하는 거 아니라? 아니죠. 볼펜을 딱 돌려서 괴한이 침입하면 맞아. 이 볼펜을 저쪽으로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 거야. 저건 T잖아요. 저건 T잖아. 얘는 다 S의 영역이 아닌가. 아 근데 말했으니까 가능성이 다 있어. 아 근데 가능성은 있어. 근데 가능성 있어. 리키는 평소에 리키 좀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야? 아니면 그냥 아 이런 거 왜? 약간 현실주의자. 상상 중인 거죠. 지금도 상상 중인 거예요. 네, 무조건이야. 왜냐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얘가 진짜 애는 게 뭐냐면 가끔 얘가 진짜 방에서 안 나오거든요. 아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서 안 나오면 가끔 이제 얘가 방에서 뭐 하나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걸 각각 관심을 줘요. 그럼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러면 해가지고 막 꺼놓고 하면서 막 불러서 막 상상해봐 이러면서 꺼놓고 이러면서 막 무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멋있을 것 같지 막 이러는 이거 인정할게. 공격 셌죠.
그럼 최종 리키의 MBTI 검사 결과는 IN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챠 IN. IN. 여기랑 여기 공기 진짜 너무 다르다. 근데 재밌어요, 삶이. 좋아요. 근데 상상을 많이 하면 잠을 잘 못 자. 자기 전에 상상을 너무 맞아요. 많이 해. 맞아요. 나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내가 어렸을 때 위기 탈출 넘버원을 잘 봐가지고 나 자는 동안 지진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자. 밑에 있는 나를 잘 자고 있나 생각 안 나? 나 어렸을 때. 요즘엔 안 했어. 나 매트 팬케이크 만들었을 때도 솔직하게 얘기했어. 야, 맛있었잖아! 다들 맛있다고 했어! 그거는 이제 메이플 시럽 맛이고. 약간 걸레 빤물에 미역는 맛 나. 너무 지다. 너 목지마 그거일 것 같아. 목지마! 야, 관둬!